꽈루! 방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말까? 찍어볼까 말까? 요즘 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염분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부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카메라를 바꿨어요. 카메라, 이게 제가 5년 정도 썼던 70D라는 카메라거든요. 드디어 바꿨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기어, 소니 모시기로 돈 주고 바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다. 이 카메라로 처음 찍은 영상이 그 고기남자님 한끼내놔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이쁘고 너무 내 취향이다. 여튼 우리 꽈배기님들, 제 오늘 스케줄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3시에 에이전트 H 형이랑 미션 파서블에 올라갈 영상을 또 제가 같이 찍으러 가고요. 그거 끝나면 와서 방송을 하겠죠? 오늘은 맥도날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에어팟 맥스. 그게 오늘 저녁쯤 도착한다고 해서 언박싱 리뷰 여러분과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정말 신나는 하루가 되겠는걸요? 두둥탁. 일단 아침 운동을 하고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깨끗이 씻었고요. 아침 운동도 끝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제 식단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닭가슴살 그리고 군고구마입니다. 저는 신메뉴 먹방도 하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식단을 하고 있고요. 썸네일이나 하나 딸까요? 오케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o.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막 추웠다 따뜻했다. 님들도 감기 꼭 조심하십시오. 오늘 촬영한 데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바로 후딱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이로그인가요? 말 없는 브이로그야? 아, 그래? 아니,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 15초. 촬영하러 왔습니다. 촬영하러 왔습니다. 무슨 촬영인지는 비밀입니다. 이건 언제 올라가죠? 저희 찍는 건? 4일? 네, 4일에 올라갑니다. 이건 언제 올라가죠?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재밌게 찍고 님들 재밌게 봐주십시오. 재밌게 봐주십시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거의 고정 게스트야 요즘. 아까 아침에 말했던 집에 에어팟 맥스 도착해서 언박싱 여러분들과 하면서 저녁 먹겠습니다. 와우,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설레는 순간이죠, 사실. 와우, 역시 애플은 뭐다?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와우, 저는 굉장히 기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안산 저격수가 선물해준 이 소니의 헤드셋 에어팟 프로 버즈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팟 맥스. 오, 역시 이 애플은 패키징 되게 고급. 오, 뭐야, 광고 아닙니다. 오, 이 실리콘 느낌이 개좋은데? 호호, 생각보다 너무 고급진데? 기대 이상이랄까나? 에어팟 맥스, 이게 이번에 추가된 기능인데 이게 진짜 지린다고 하네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오! 우와! 오? 와 미쳤다! 짧은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뭔가 좀 탁탁 이렇게 될 줄 알고 무서웠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살짝 아쉬운 게 이제 뭐냐? 케이스. 케이스 되게 이쁜데 여기가 좀 흰색이나 이런 거 사면 금방 더러워지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 살 때 좀 비싸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다. 좋은 새로운 기계다. 그리고 나는 오늘 저녁으로 곤약밥을 먹는다. 곤약밥을 먹고 닭가슴살을 먹은 후 운동을 간다. 아... 님들 그리고 그 코코에 많이 여쭤보시는데 왜 코코 영상 안 찍어주냐. 그거는 제가 언젠간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코코 영상을 따로 안 찍나. 어? 고양이 키우는 사람 특징. 자기 고양이가 어디 갔는지 잘 모름. 근데 찾다가 포기할 즈음에 어딘가에서 튀어나옴. Say hi, Coco. 운동 가는 건 오늘 따로 안 찍을 거예요. 운동 영상을 따로 한번 정도 찍으려고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운동 갔다 와서 잘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방송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12시 정도가 됐는데요. 뭔가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찍으니까 오히려 어색하기도 하고 시국이 사실 시국인지라 요즘 먹방만 올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구독자에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오랜만에 찍으려고 했는데 좀 옛날만큼의 자신감도 없고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야 여행 컨텐츠든 색다른 걸 많이 보여드릴 텐데 아 저도 사실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사실 먹방이 킹성비가 좋으니까 얘 먹방만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또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좀 팀 큐디어를 더 키울 수 있나, 저희 편집자분들이나 좀 더 챙겨주고 싶은데 저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요즘 노력해야죠. 그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그런 맛에 저를 또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아! 어제 130만이 됐던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사실 좀 모두에게 좀 힘든 시기였잖아요. 이것저것 소리도 많았고 저도 욕도 먹었었고 칭찬도 먹었었고 100만도 됐고 감사한 연도였고 또 무서운 연도였는데 조금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착하게 살겠다 못하겠어. 난 착한 사람 아니야. 좀 더 옛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처럼 좀 더 깝치고 도발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사려. 내가 몸집이 커지고 이러니까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삐끗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뭔가 스스로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마인드에. 근데 좀 더 그런 걸 버리고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늘 감사합니다. 전 이제 내일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코 Say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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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싫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고알루!